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A 조수빈입니다. 아베 전 일본 총리가 피격돼 숨진 지 사흘 만에 일본은 상원에 해당하는 참의원 선거를 치르고 있습니다. 아베 전 총리를 애도하는 분위기 속에서 보수 여당과 현 기시다 내각의 유리한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향후 한일 관계 개선에도 변수가 될 수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조금 전 윤석열 대통령은 일본 대사관이 마련하는 분향소에 직접 조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첫 보도는 도쿄에서 김민지 특파원입니다. 삼엄한 경비 인력이 둘러싼 아베 신조 전 총리 자택. 보안상 이유로 헌화마저 불어든 가운데 시민들은 조화를 품에 안은 채 눈물을 흘리며 애도합니다. 彼ほどのリーダーシップを取れる人間は今後出てくるのはやっぱり難しいと思いますし、非常にそういう不安の方ももちろん大きいんですけども。もちろんしました。 今の日本の立場があるのは安倍さんのおかげだと思っています。今後の日本がどうなるのか、とても心配なぐらいです。 최근까지만 해도 이번 선거의 쟁점은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물가 폭등, 방위비 인상 문제 등을 두고 기시다 내각을 평가하는 것이었지만 아베 전 총리 사망으로 보수파가 더 결집하게 됐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번 선거에선 지역구와 비례를 합쳐 참의원 절반인 125명을 뽑는데 대다수 일본 언론은 연립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의 승리와 함께 개헌 세력이 개헌 가능성인 전체 3분의 2 이상을 차지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생전 아베 전 총리는 헌법 구조를 고쳐 자위대를 헌법에 명시하는 등 전쟁 가능한 국가가 되기 위한 개헌의 목소리를 높여왔습니다. 이번 선거가 끝나면 앞으로 3년간 일본에선 선거가 없습니다. 여당의 승리와 함께 기시다 내각이 안정적으로 국정을 운영하게 될 것이란 예측도 나옵니다. 아베 전 총리의 장례식은 내일과 모레 가족과 지인만 모여 이곳 사찰인 조조지에서 진행됩니다. 조만간 일본 정부와 자민당을 주축으로 한 합동 장례식도 치러질 것으로 보입니다. 도쿄에서 채널A 뉴스 김민지입니다. 며칠째 피격 현장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만 이런 거물 정치인이 사방이 탁 트인 곳에서 유세를 하다가 무방비로 습격을 당한다는 게 저희가 봐도 참으로 의아했죠. 법인이 산탄총을 모방한 사제 총기를 쏴대는 동안 아무도 막지 못했습니다. 일본 경찰은 통한의 극치라는 표현을 쓰면서 경호 실패를 인정했습니다. 김성규 기자입니다. 총격범 야마가미 데스야는 이미 올해 봄에 사제 총기 제작을 마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길이 약 40cm, 높이는 약 20cm로 두 개의 금속관을 나란히 목판에 이어 붙여 테이프로 고정하고 금속관 안에 6개의 구슬이 담긴 캡슐을 넣어 발사하는 구조입니다. 아베 전 총리와 20m쯤 떨어져 있던 유세 차량도 구슬에 찌그러질 정도의 위력입니다. 대세의 銃도 판단しております. と思われますけれども、それについてはまだ現在捜査中ですので。 야마가미는 해상자위대 근무 중에 총기에 대한 지식을 습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허술했던 경호 실태 정황도 속속 확인되고 있습니다. 360도 사방에서 접근이 가능한 지점에서 연설을 한 것도 그렇지만 범인이 아베 전 총리의 5m 앞에 접근할 때까지 아무도 제지하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총성이 울린 뒤 두 번째 격발까지 3초 정도의 시간이 있었지만 멀뚱히 쳐다보던 경호원은 범인이 아니라 총알이 날아간 곳으로 고개를 돌릴 뿐이었습니다. 아베 모토 내각 소리 대진의 경호, 경비 태세에 문제가 있다는 관심에서도 향후 확인을 추진해 확인된 문제에 대해 적절히 대책을 고지해 마련 소논でございます. 유세 현장 경호 책임자는 경호에 부인할 수 없는 결함이 있었다며 27년의 경찰관 인생에서 최대의 회한, 통한을 극치라고 말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성규입니다. 세계를 경악하게 한 이번 사건, 갈수록 주도 면밀하게 준비된 범행이라는 데 무게가 실립니다. 이 총격범은요, 사건 전날부터 아베 전 총리의 뒤를 밟았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저희 취재진이 일본 현지에 있는 범인의 집을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집안에서 사제총과 폭탄을 만들면서 이웃과 갈등을 빚은 흔적이 현관문에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곽정화 기자입니다. 사건 하루 전날.
다른 자민당 후보자를 위한 연설회에 나섰던 아베 전 총리. 총격범 야마가미 데스야는 경찰에서 오카야마현 연설회에도 들어가려 했지만 소지품 검사가 있어 접근하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행사장에는 2,000명 안팎의 청중이 운집했고 입장할 때 이름과 주소도 쓰자 범인이 습격을 포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淡々とと言いますか、それ以上でも以下でもございません。淡々と話をしているような状況でございます。 야마가미는 또 경찰에 예전에는 폭탄도 만들었지만 총으로 바꿨다고 진술했습니다. 비교적 오랜 시간을 두고 범행을 준비한 정황도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웃 주민은 언론 인터뷰에서 한 달째 톱으로 뭔가를 써는 소리가 들렸다고 말했습니다. 채널A 현지 취재진이 총격범의 집 현관문에서 발견한 찍힌 자국들도 이웃들에게 끼친 소음 피해와 무관치 않아 보입니다. 일본에서는 소음 등으로 불만이 있을 때 항의 표시로 현관에 흠집을 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사히 신문은 야마가미는 건설사를 운영하던 아버지가 어릴 적에 급사한 후 어머니가 종교단체에 빠지며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다고 보도했습니다. 동생들이 집에 먹을 것이 없다며 친척에게 연락해 생활비나 식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야마가미가 자위대를 선택한 이유도 생활고 이유가 컸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채널A 뉴스 곽정아입니다. 예, 외교안보 국제부 김범석 차장과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대통령실에서도 발표가 있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조문을 한다고요? 네, 맞습니다. 조금 전 소식인데요. 이틀 전 아베 전 총리 유족에게 조전을 보내 윤 대통령이 내일부터 주한 일본 대사관 측이 마련할 분향소를 방문해서 조문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네. 또 한덕수 국무총리랑 이 정진석 국회 부의장 등 조문 사절단을 구성해 일본에 파견할 계획도 함께 밝혔습니다. 사실 조문을 하겠느냐 하는 얘기가 나왔던 것이 현직도 아니고 전직 총리인데다가 이제 윤 대통령하고 재임 기간이 전혀 안 겹쳐서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그 이제 그만큼 뭐 굉장히 뭐 파격적이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한일 관계를 빨리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윤 대통령이 드러낸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당선 직후부터 기시다 총리를 취임식에 초대하려고 했죠. 그만큼 이제 관계 복원 의사를 적극 밝혀왔는데요. 하지만 보수층에 기반한 기시다 내각은 바로 오늘 치러지고 있는 이 참의원 선거를 의식해서 미온적이었습니다. 네. 윤 대통령으로서는 이번 조문을 통해 다시 한번 관계 개선의 의지를 강조하는 셈이 되겠다고 합니다. 자, 말씀하신 대로 일본 참의원 선거 지금 오늘 진행이 됐고 이제 저희 뉴스가 끝나고 8시가 되면 이제 투표가 마감이 됩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 피살 사건 직후라서 더 관심이 높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저희 지금 큐시트에도 톱으로 돼 있을 만큼 굉장히 관심이 높은데요. 일단 일본은 지금 중의원과 참의원으로 구성되는 의원 내각제입니다. 의원 임기는 6년이고요. 선거는 3년마다 중의원, 참의원 절반을 새로 각각 뽑는 형태입니다. 오늘 선거는 참의원 248석의 절반인 125명을 새로 뽑는 겁니다. 예, 지금 뭐 투표 결과 알 수 없지만 그래도 좀 그 아베 전 총리 피살 사건이 선거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예견하고 있거든요. 예, 뭐 그거는 뭐 기본적으로 그렇게 예견이 가능하고요. 8시 투표 마감이라서 최종 투표율은 아직은 알 수 없지만 저희가 이제 방금 전까지 확인했습니다. 오후 4시 현재 23%로 조금 넘었고요. 3년 전보다 미세하지만 0.29포인트 올랐다고 나옵니다. 일본의 국정선거 투표율은 기본적으로 낮은 편에 속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베 전 총리의 피살 사건이 투표율을 다소 끌어올리는 것보다는 선거 결과에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이란 분석이 우세합니다. 앞선 여론조사에서 자민당, 국명당, 이 열린여당이 두 당인데요. 과반 의석을 차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는데 여기에 아베 전 총리의 추모 분위기가 중도파의 여당 지지를 이끌어내서 열린여당이 전체 3분의 2까지 의석을 점유해 압승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압승을 할 것이냐 아니냐의 문제인 건데 만약 압승을 한다면요. 어떤 것들이 달라질까요? 예, 사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일단 의석수 3분의 2가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일본 국회에서 헌법 개정, 즉 개헌안 발의 가능성이 중의원, 참의원 정원의 3분의 2 이상인데요. 현재는 개헌에 적극적인 야당까지 이제 합쳐서 요 선을 넘는 것이 이제 목표입니다. 1차.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이 벌어져서 여당 의석만으로 이 두 당 여당 의석만으로도 도달하냐 마냐 이 압승 가능성이 나타나는 겁니다. 개헌은 사실 이제 아베 전 총리의 숙원 과제였는데요. 군대를 갖지 않고 전쟁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평화헌법 다시 말해 이 헌법 구조에 자위대의 존재를 명기해서
통해서 전수방위 원칙을 깨고 사실상 전쟁 가능한 국가로의 전환이 가능하게 된다는 겁니다. 네. 일본 내 한속시통하고 좀 연락을 해봤는데요. 현재 기시다 총리는 하야시 외상이 외교를 중시하는 비둘기파 정치인이지만 네. 아베 전 총리 피살로 인한 추모 분위기가 더해진 상황에서 개헌이나 방위비 인상 등 우경화 정책들을 무시하지는 네. 못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좋지 않은 영향을 네, 미칠 맞습니다. 수 있다. 네. 아베 전 총리가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강경한 네. 우익 인사로 여겨지기 때문에 네. 제가 여쭤봤었잖아요. 일본에서도 실제로 인기가 있느냐. 네. 많다면서요. 왜 그럴까요? 예, 예. 요거는 이제 그 저희의 의견이 아니라 네. 현지의 의견을 물어본 거를 저희가 이제 다시 이제 그 예, 전달을 예. 하는 건데요. 네. 저도 작년까지 도쿄 특파원으로 지내면서 아베 전 총리를 공식에서 몇 번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 현지 소식통들의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네. 우선 자신만의 언어 화술이 있다고 합니다. 지원 유세에 나선 후보의 이름을 항상 세 번을 반복해서 부르며 띄워주는데요. 네. 그러니까 말하자면 김범석 이런 식으로 매우 호소력을 가진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강한 카리스마. 인데요. 외할아버지인 기시 노부스케 전 총리가 주장한 개헌, 아버지인 아베 신타로 전 외상이 매달렸던 러시아와의 영토 분쟁, 요 두 가지를 숙제로 물려받았는데요. 이를 위해서는 권력을 가져야 한다는 결론을 내리게 됐고 네. 카리스마 있는 강한 정치로 강한 일본을 표방하게 된 겁니다. 물론 아베 마스크 논란과 사학비리 의혹 등으로 비판은 많이 받았죠. 그렇습니다. 영향력 있는 정치인이었던 것만은 분명한데요. 네. 그 아베 전 총리의 장례 절차를 저희가 보니까 우리하고는 네. 다른 점이 많더라고요. 예, 예, 맞습니다. 간단히 얘기하면 절차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장례식을 한 큐에, 그러니까 네.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경우인데 일본은 조금 이제 시간을 나눠서 처리하죠. 어떤 식으로 하나요? 시신을 집으로 모시고 가족 친지 등이 모여서 하룻밤을 보낸 뒤에 절에서 고별식을 엽니다. 네. 아베 전 총리의 고별식도 이틀 뒤에 도쿄 사찰 아까 리포트에서 나왔지 조조지에서 열린다고 하는데요. 우리가 흔히 상상하는 장례식은 보통 49제나 그 이후에 네. 오와카레노 카이라는 이름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오와카레가 이제 이별이라는 뜻인데요. 이별. 일본 보수의 상징이었던 나카소네 전 총리의 공식 장례식도 코로나19 등이 겹치면서 사망 11개월 뒤인 2년 전 네. 2020년에 열린 바 있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 49제까지 계속 예. 뉴스가 될 수 있겠군요. 네. 지금까지 아는 기자였습니다. 네. 네, 정치권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송웅렬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오늘 자진 사퇴했습니다. 교수 시절 학생들에게 성희롱 발언을 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물러난 건데 윤석열 정부에서 장관급 후보자가 낙마한 건 이로써 네 번째입니다. 안건우 기자입니다. 전 정권에 그 지명된 장관 중에 이렇게 훌륭한 사람 봤어요? 다른 정권 때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사람들의 자질이나 이런 거를. 인사부실 검증 논란에도 윤석열 대통령이 감쌌던 송웅렬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오늘 공식 입장문을 내고 자진 사퇴했습니다. 송 후보자는 입장문에서 국민 기대에 부응할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는다며 교직에만 매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송 후보자는 8년 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시절 학생들과의 저녁 자리에서 외모 품평 등 성희롱성 발언을 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었습니다. 송 후보자는 발언이 문제가 된다면 물러날 수 있다는 뜻도 내비쳤습니다. 동아일보가의 보도가 되었었고 이 문제 때문에 어려울 것 같다는 말씀도 많이 드렸습니다. 대통령실은 후보자의 뜻을 존중한다면서도 본인이 사과에 일단락된 사건이라 봤기 때문에 공직을 맡아주는 걸 기대했다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윤석열 정부에서 낙마한 장관급 후보자는 모두 4명. 김인철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5월 아빠 찬스 의혹 등으로 연이어 사퇴했고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정치자금법 위반 논란으로 엿새 전 중도 사퇴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은 민생을 챙겨야 해 더는 자리를 비울 수 없다며 내일 김주현 금융위원장 후보자의 임명안을 재가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안건우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여야 모두 다음 총선에서 공천권을 거머쥘 당권 투쟁이 치열합니다. 먼저 국민의힘은 이준석 대표가 윤리위 징계에 불복하더라도 현실적으로 당대표 업무를 수행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죠. 국민의힘 내에서는 두 가지 시나리오가 나옵니다. 이 대표가 복귀하기 전까지 지금처럼 권한 대행 체제로 가거나 아예 하루라도 빨리 새 대표를 뽑자는 건데요. 어떤 시나리오든 이준석 대표의 자리는 굉장히 좁습니다. 홍준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내일 선수별 모임과 의원총회를 잇따라 열어 이준석 대표 징계 이후 차기 지도체제를 논의합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채널A와 통화해서 이 대표가 사퇴하지 않는 한 조기 전당대회 개최는 어렵다며
직무대행 체제를 6개월간 할지 비대위로 전환할지 여부는 의총에서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권 원내대표는 이준석 대표 직무정지 상태를 사고로 규정하고 직무대행 체제를 공식화했습니다. 당헌 당규에 대표의 당헌권이 정지되면은 사고로 봐서 당대표가 당헌권이 정지된 6개월 동안 그렇게 직무대행 체제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내년 4월까지 임기인 권 원내대표는 조기 전대 시 당권 도전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친윤계 일각에서는 직무대행이나 비대위 체제 대신 조기 전대를 열어 새 대표를 뽑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한 친윤계 의원은 대표 자격이 상실됐으면 궐리 상태인 것이라며 안정형 리더를 뽑아 당 수습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경찰 조사 결과 이 대표를 둘러싼 의혹이 사실로 입증된다면 이 대표의 잔여 임기가 아닌 2년짜리 정기 전대를 치를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그럴 경우 새로 뽑힌 대표가 2024년 총선 공천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이 대표는 오늘 특별한 입장을 내지 않은 채 다양한 통로로 의견을 듣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대표 측 관계자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응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당초 예고했던 가처분 신청 여부도 재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홍지은입니다. 예, 당대표 자리에 눈길이 가는 건 더불어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이재명 의원이 직접 출마하겠다고 밝힌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정치 언어라는 게 어디 말로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죠. 게다가 오늘 국회의원이 되고 첫 지방 일정으로 민주당의 상징이라는 광주를 선택했습니다. 김유빈 기자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의원이 광주광역시 5.18 기념공원을 찾았습니다. 이 의원이 광주를 찾은 건 5.18 전야제에 참석한 이후 두 달여 만입니다. 이재명 의원은 이곳 원영광장에서 시민들 얘기를 들었는데요. 일부 지지자들이 거친 표현을 쓰며 반대편 인사들을 비판하자 험한 표현을 쓰지 말자며 제지하기도 했습니다. 이 의원의 광주 방문을 두고 당권 도전을 위한 사전 정지 작업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실제 이 고문의 러닝메이트로 최고위원 출마가 거론되는 박찬대 의원도 동행했습니다. 광주는 민주당의 심장이라 불리는 곳으로 전당대회 승리를 위해선 광주의 지지가 절실합니다. 하지만 지난 지방선거에서 광주 투표율은 4년 전보다 20%포인트 이상 하락하며 전국 최저를 기록하는 등 민심의 경고등이 켜진 상황입니다. 이를 의식한 듯 이 의원은 광주 민심을 다독였습니다. 정치는 국민을 위해서 존재해야 합니다. 그렇게 만드는 것이 바로 여러분의 몫이다. 여러분은 그렇게 할 수 있다. 이 의원의 광주 방문으로 당권 경쟁도 본격화되는 모습입니다. 김민석 의원이 지난 5일 출마 선언 직후 광주를 찾은 데 이어 강병원 의원도 오늘 5.18 묘역을 참배했습니다.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은 이 의원을 겨냥해 강성 팬덤이 아니라 민심의 지지를 받는 정치를 했으면 좋겠다고 비판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유빈입니다. 오늘은 정치부의 김철중 기자가 나왔습니다. 첫 번째 주제 볼까요? 조폭대 업보입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관련된 여러 발언들이 나왔죠? 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당원권 정지 6개월 처분을 받은 것을 두고 당 안팎에서 여러 목소리가 나오는데요. 먼저 조폭부터 설명해드리면요.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어제 대구에서 열린 두 콘서트에서 이 대표 징계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윤리위원회나 윤핵관들을 보면 조폭과 같다고 비판했습니다. 네. 경찰조차 이 대표 성상납 의혹 수사를 마무리하지 않았는데 중징계를 내린 건 조폭들이 하는 일과 뭐가 다르냐는 겁니다. 유승민 전 의원은 이제 대선 이후에 계속 조용히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굉장히 센 발언을 내놓은 건데 사실 이 대표와 과거 인연이 깊어요. 네, 유 전 의원은 이 대표의 정치적 멘토로 알려져 있는데요. 네. 실제 이 대표의 부친과 유 전 의원은 고등학교, 대학교 동기 동창이기도 합니다. 유 전 의원은 지난해 이 대표가 윤석열 당시 대선 예비 후보와 갈등을 빚었을 때 이 대표의 손을 들어주기도 했습니다. 대선 후보가 주위 사람들 그걸 묵인했는지 승인했는지는 몰라도 왜 당대표를 자꾸 흔드냐. 이준석 대표가 지금 여기에서 주저앉고 무너지면 저는 대선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이준석 대표를 감싸는 발언,
또 나왔지만 그렇지 않은 발언도 있습니다. 네, 홍준표 대구시장은 오늘 SNS에 업보라고 생각해라. 지금 당하는 건 약과라고 생각하고 좀 더 성숙해져서 돌아오라는 조언을 남겼습니다. 이 대표가 징계 결정에 불복 의사를 내비치자 네. 과거 바른미래당 시절 이준석 당시 최고위원이 손학규 대표 면전에서 사퇴를 촉구했던 일을 거론한 건데요. 당시 발언 들어보시죠. 우리 손학규 대표님을 사랑하는 분들 중에 진보 성향의 분들이 많다고 해서 진보 진영이 우리를 사랑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의원님들께서는 조기 전당대회를 준비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아주셨으면 합니다. 그것이 싫다면 최소한으로 재신 투표라도 해야 됩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도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책임지는 자세를 보이는 것이 지도자로서의 도리라며 이 네. 대표를 압박했습니다. 네. 네, 두 번째 주제도 연결됩니다. 즐거운 시간인데요. 국민의힘 장재현 의원인데 지지자들하고 산악회를 다녀왔다고요? 네, 어제 장재현 의원이 자신의 지역 조직인 여원 산악회와 함께한 사진을 SNS에 올렸는데요. 네. 코로나19 여파로 2년 7개월 만에 이뤄진 행사로 1,100여 명이 참석했다고 소개했습니다. 네. 장 의원은 다시 상봉한 가족처럼 얼싸안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고 적었습니다. 자,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거와 별개로 하필이면은 어제 그 모임을 가진 거잖아요. 네, 이준석 대표와 이른바 윤핵관 장재원 의원 대선 전후로 줄곧 갈등을 빚었죠. 그제 새벽 이 대표 징계가 확정됐고 그 다음 날에 열린 대규모 지지 모임이다 보니 예. 마치 축하 파티 아니냐는 말이 나온 겁니다. 장재원 의원 측은 예정된 행사였고 오히려 예전보다 참석자가 많이 줄었다며 네.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물론 이런 여당의 상황, 민주당 입장에서는 뭐 나쁘지 않아 보이는데요. 네,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취임 한 달을 맞아 언론 인터뷰와 기자간담회를 열었는데요. 네. 우 위원장은 전국의 주도권을 야당이 완전히 가져갔다면서 시간은 민주당의 편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준석 대표 이 징계 문제로 국민의힘이 심각한 내홍이 보여집니다만 이 문제가 불똥이 국회로 튀고 있습니다. 집권 여당이 민생 문제에 집중하지 못하고 여야의 협상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서 여당은 당대표 징계 후폭풍, 야당은 전당대회 준비가 한창인데요. 지금 가장 중요한 건 민생이죠. 니탓 내탓 하기 전에 하루빨리 국회가 가동되길 기대합니다. 네, 지금까지 여랑여랑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스탄불에서 이륙한 대한항공 여객기가 아제르바이잔에 비상착륙했습니다. 창밖 엔진에서 불꽃이 팍팍 튀었다는 목격담이 나올 정도로 200명 넘는 승객이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백승영 기자입니다. 승객의 얼굴에 걱정이 가득합니다. 아니, 나 진짜 무섭다고. 진짜 우리 착륙할 수 있는 거 맞지? 나 방금 비행기 흔들린 거 못 들었냐고. 기장은 승객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안내 방송을 이어갑니다. 현재로서 더 이상의 위험한 사항이 진행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항공기는 정상이진 않지만 안전한 상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대한항공 9956편 여객기가 튀르키예 이스탄불에서 이륙한 시각은 우리 시간으로 오늘 0시 25분. 승객 215명과 승무원 10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반쯤 인천공항에 도착할 예정이었지만 출발한 지 1시간 반 만에 기체 결함이 감지됐습니다. 여객기는 진로를 변경해 비행하다 3시간 반이 지나서야 아제르바이잔의 수도 바쿠의 국제공항에 긴급 착륙했습니다. 너무 어디 있는 나라인지도 지금 모르겠습니다. 무사히 착륙을 했다는 거에 감사드립니다. 기체 결함 발생 당시 큰 진동이 있었고 일부 승객은 불꽃을 목격했다고 SNS에 남기기도 했습니다. 갑자기 우르르 하는 소리랑 함께 진동이 정말 달달달 떨릴 정도로 크게 느껴졌어요. 2초에서 3초간 약간 롤러코스터 타는 것처럼 휑 하고 조금 훅 내려가는 거예요. 그때부터 아 이건 잘못됐구나 싶어요. 대한항공은 오른쪽 2번 엔진에 진동이 감지돼 긴급 착륙했다고 밝혔습니다. 승객들은 아제르바이잔이 여행 경보 발령 지역이라는 문자를 받고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여행 경보 3단계 발령 지역이어서 도착하자마자 한국에서 문자가 오는 거예요. 출국 권고 바란다고. 그랬을 때 조금 무서웠고.
승객들을 태울 대체항공편은 정비사들을 태우고 오늘 오후 2시쯤 인천공항을 출발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백승현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이틀째 2만 명을 넘었습니다. 특히 전에 한 번 걸렸다고 마음 놓고 있다가 다시 코로나에 걸리는 일도 많아졌는데요. 또 걸리니까 목이 찢어지게 아프다, 오히려 더 심한 증상을 호소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백승호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지난 2월 코로나19에 걸린 30대 남성 최모 씨는 지난달 말 다시 코로나에 걸렸습니다. 자가검사 키트를 했었는데 두 줄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불량인가 싶어가지고 다른 걸 또 해봤는데 병원에 가서 다시 검사했더니 또 양성이 나왔더라고요. 미열만 났던 첫 감염 때와는 증상이 확연히 달랐습니다. 저번보다는 확실하게 너무 아파요. 이번에 너무 목구멍도 찢어지기도 아프기도 하고 3, 4일은 거의 말을 잘 못했었거든요. 최근 인터넷에는 재감염인데 목이 아프고 기침이 나온다, 목이 너무 아파서 잠을 잘 수 없다는 등의 글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감염 뒤 면역력을 얻게 돼 2, 3차 감염 때 증상이 약할 것이라는 통념과는 다른 겁니다. 전문가들은 검출률이 30%에 육박하는 오미크론 하위 변이 BA5가 기존 면역이 통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분석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중에서 가장 전염력도 빠르고 면역 회피 능력도 높기 때문에 단지 지금 아직 뭐 좀 경고를 봐야 되겠지만 폐로 깊숙하게 침투하는 능력이 높다. BA5가 기침, 콧물, 피로 등 오미크론과 비슷하지만 더 심한 목 통증과 코막힘을 유발한다는 미국 등의 임상 분석도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주 BA5 검출률이 50%가 넘을 것으로 보고 13일 새로운 방역 대응 조치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백승우입니다. 코로나는 심해지고 갈수록 더워지는데 창문 한번 제대로 못 여는 동네가 있습니다. 코를 찌르는 생선 썩은 냄새 때문인데요. 무슨 사정일까요? 공국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34도를 웃도는 찜통더위에도 집집마다 창문이 굳게 닫혀 있습니다. 숨조차 쉬기 힘든 악취에 벗었던 마스크를 다시 챙겨 쓰거나 손으로 코를 막습니다. 아이고, 오늘 또 냄새 또 나네. 못 살아. 악취가 나기 시작한 건 지난 5월쯤. 동네 한켠에 있던 식품업체가 부도가나 전기료가 체납되면서부터입니다. 생선을 보관하던 냉동 창고입니다. 부도가 난 뒤 한때 전력마저 끊기면서 인근 주민들은 한 달 넘게 악취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지나간 사람들이 우리 집에서들 난리한다, 이거 밭에서. 송양성 내난다고. 비 오고 바람 불어봐서 사람 미쳐버려 아주. 숨도 못 쉬어. 악취 정도가 아니고 이건 완전히 정말 무슨 전염병 퍼트릴 정도의 냄새가 한 1초도 서 있지 못하게 나는 건 날씨가 이제 따뜻해진 게. 잇따르는 민원에 광주 북구청과 한전이 그제부터 냉동고에 전기를 다시 공급하고 있지만 임시 방편일 뿐입니다. 왔다 갔다 하기만 못해. 안지 실천이 돼야지. 아, 빨라도 못 늘어. 빨라도 다 안 늘어. 부도낸 업체가 잠적했고 임대인과 채권자 등의 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썩는 생선을 치울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손을 대면은 100% 행정기관이 다 물어줘야 된다. 돈을 물어주는 건 둘째고 법률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북구청과 주민들은 소송이 빨리 진행되도록 법원에 진정서를 낼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공진입니다. 한편 날이 더울수록 소방관들은 더 바빠집니다. 불나서가 아니라 온갖 민원들이 폭주해서 그렇다는데요. 힘이 쭉 빠지는 일도 왕왕 있습니다. 현장 카메라 장하연 기자가 같이 하루를 보내봤습니다. 저는 지금 강남 소방서에 나와 있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차량들은 만약에 사태를 대비해 대기 중인 차량들인데요. 유독 여름철만 되면 소방대원분들이 바쁘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뭔지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오전 10시 20분 소방대원들이 긴급 출동합니다. 지하철역에 생긴 말벌집을 제거해달라는 신고가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돌려. 한 바퀴 돌려. 채. 한 바퀴. 오케이. 마무리하자. 아유, 좋은데. 금방 와주셔서 감사해요. 3분 만에 벌집을 제거했지만 보호복은 금세 하얗게 습기가 찼습니다.
지금 보면은 습기도 약간 있고 벌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다 이게 막혀 있습니다. 아. 저희가 안 하면 또 누가 하겠습니까? 그래서 다 작업합니다. 기타 출동, 기타 출동. 현장 출동은 신속함이 생명. 옷 갈아입는 시간을 조금이라도 줄이려고 방화복과 신발을 연결해놨습니다. 나가는 시간까지 재면서 얼마나 신속히 저희가 현장에 대비할 수 있는지도 항상 체크하고 있습니다. 빨리 입으려고 이렇게 하는 거고. 숨 돌릴 틈도 없이 건물이 흔들린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방화복도 채 갈아입지 못하고 출동합니다. 덥고 습한 여름이지만 화재는 계절을 가리지 않습니다. 오후 5시가 넘을 시간인데도 기온이 32도로 높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현장 소방대원들은 통풍이 안 되는 방화복을 입고 계속해서 화재 진압 중입니다. 화염의 열기에 폭염까지 금세 얼굴엔 땀이 한가득입니다. 생수를 끼얹어 보지만 열기는 사그라들지 않습니다. 장비가 무게가 한 20kg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조금만 활동해도 안에 열이 안 빠져나가서. 9시간 근무 동안 8건의 출동이 이어졌습니다. 소방대원이 집게로 신발장 아래를 쑤시자 뱀 한 마리가 나옵니다. 여름철 기온이 올라가면서 뱀을 잡아달라는 신고가 부쩍 늘었습니다. 하루에 많을 때는 두세 건. 일반인들이 뱀을 잡기가 힘들잖아요. 근데 저희는 장비를 이용해서 안전하게 잡으니까. 차량에서 탈출한 돼지를 잡는 것도 소방대원들 몫입니다. 관광지를 찾는 여행객이 늘다 보니 수상 순찰도 빠질 수 없습니다. 여름철 소방대원 출동 건수는 다른 달보다 최대 6배 넘게 급증합니다. 장마나 폭염 등 자연재난으로 인한 출동부터 벌집 제거나 동물 포획 같은 신고가 쏟아지기 때문입니다. 지나가는 개를 잡아달라는 신고를 정말 많이 해주시거든요. 생활 민원으로 인해서 그 요구조자의 생명이 위험할 수가 있으니까. 잠긴 문을 열어달라는 등 소소한 생활 민원까지 늘면서 소방관들 힘을 빼놓습니다. 신고가 들어오면 무조건 나가야 되고 또 좀 약간 악용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안에 이제 사람 있다고 신고를 해서 가보면 그냥 단순 뭉개반. 화재 진압, 인명구조, 방역 현장에서 맹활약하는 소방대원들 덕분에 오늘도 안전한 하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장 카메라 장하연입니다. 오래전 영화 터미네이터를 보신 분이라면 인류를 말살하는 인공지능 스카이넷이라는 이름이 어렴풋이 기억나실 텐데요. 중국에서 실제로 스카이넷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CCTV만 4억 대를 깔아놓고요. 사람의 진짜 속마음이 무엇인지 죄다 읽어내려고 하는 건데요. 전체주의 사회가 첨단 기술을 만나면 어디까지 개인을 옭아맬 수 있는지 지금부터 적나라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세계를 보다 김인수 기자입니다. 지난해 중국 공산당 창당 100주년 경축대회. 수만 명의 청년 당원들이 당의 청춘을 바치겠다고 맹세합니다. 과연 이들의 충성 맹세는 진짜일까? 중국 국영 연구기관이 답을 내놨습니다. 사상교육을 받는 공산당원의 표정과 뇌파를 포착해 충성도를 측정할 수 있는 인공지능 AI 기술을 개발한 겁니다. 通过判断学习效果，引导科研人员进一步坚定敢党恩、听党话、跟党走的信心和决心。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한 사상 검증 논란에 해당 영상은 황급히 삭제됐지만 중국 정부는 이미 사회 통제 감시망을 겹겹이 쳐놓았습니다. 스마트폰을 신규 개통할 땐 얼굴 인식 등 생체 정보를 등록하는 게 의무입니다. 전 세계 절반가량인 4억 대의 CCTV도 통제에 활용됩니다. 중국 정부는 실시간 영상 감시 시스템, 이른바 스카이넷 프로젝트를 가동 중입니다. 공교롭게도 영화 터미네이터에서 인류를 감시하고 추적하는 인공지능 컴퓨터, 스카이넷과 이름도 같은데 활동 이력, 복장, 차량, SNS 이용 내역 같은 민감한 개인 정보들을 수집하고 성급하다와 같은 기질 판정까지 내립니다. 심리상태, 감정까지 판독하고 주변 100m 이내에 소리를 녹음할 수 있는 카메라는 이미 한물간 기술입니다. 홍채와 Y 염색체 등 생체 정보도 수집합니다. 인터넷 감시 체계인 말리 방화벽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If you use WhatsApp or Viber or Telegram, that might be considered suspicious.
안면 인식, AI 분석 기술로 학생들의 수업 태도를 감시하고 뇌파 판독 헬멧을 통해 노동자들의 감정도 실시간 식별합니다. 중국에 반환된 홍콩 학교의 외국인 교사들에겐 충성 서약을 강요하고 학생들에겐 중국 국기 개양식 거행을 의무화했습니다. 올 하반기 시 주석의 3년임을 정할 당 대회를 앞두고 사상 통제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체 사회 분위기를 시진핑 사상 이론론 쪽으로 지금 끌고 가는 그런 분위기고 20차 당대회 때까지 계속해서 사회 안정, 당의 안정 차원에서 이런 사상적 통제라든지 이런 부분을 계속 끌고 나갈 수밖에 없는 중국 공산당 빅브라더의 눈초리가 대륙을 향해 번뜩이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윤수입니다. 청소년들이 잠을 못 자고 학교를 빠집니다. 스마트폰에 중독돼서 그런데요. 세상의 전부이자 친구 같다는 이 아이들, 2주 동안 스마트폰 없는 세상에서 살게 해봤습니다. 변화가 있었을까요? 서상희 기자입니다. 이곳은 전북 무주의 청소년 스마트폰 중독 치유 기관입니다. 청소년들이 열흘 넘게 스마트폰 없이 생활하게 되는데요. 아이들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봤습니다. 하루 10시간 넘게 스마트폰에 빠져 살다 이곳에 온 고등학생 A군. 부모님과 다툰 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웹툰도 보고 유튜브도 보고 음악도 듣고 넷플릭스도 보고 그만해라. 그냥 내 마음대로 할 거다. 이런 걸 많이 싸웠죠. 중학생 B군은 밤새 게임을 하고 툭하면 학교를 빠지는 악순환이 이어졌습니다. 공부하면서 스트레스만 계속 받고 그러니까 풀 수단이 없잖아요. 게임 그런 거 아니면 4, 5번인 것 같아요. 한 조사에선 청소년 5명 중 1명이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학년별로는 중학생이 가장 심했습니다. 아이들에게 스마트폰과 인터넷이 자신에게 어떤 의미인지 그림으로 표현해보라고 했습니다. 거대한 늪이라고 부정적으로 대답한 아이도, 인생의 전부라고 응답한 아이도 있었습니다. 친구 같았죠. 핸드폰이 있으면 좀 약간 마음이 안정이 되고. 스마트폰 없는 12일, 멘토와 함께 춤을 추고 악기를 배우다 보니 게임 생각도 서서히 줄어듭니다. 3, 4일? 됐을 때부터 이제 생각이 나고 하고 싶다. 지금 실제쯤 되니까 생각도 덜 나고. 좋은 말 해주고 긍정적으로 피드백을 해주면 그런 아이들도 많이 부정적인 행동이 줄어들 수 있구나. 전문가들은 주변의 관심과 환경이 스마트폰 과의존 해소에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부모님들의 역할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지해주고 아이가 생활을 바꿀 수 있도록 부모님들께서 그 환경을 바꿔주신 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부모의 솔선수범도 중요합니다. 잠잘 때 스마트폰 다른 방에 두기, 스포츠 등 취미 활동 늘리기 등도 스마트폰 몰입을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꼽힙니다. 채널A 뉴스 서상입니다. 네, 스마트폰 많이 하면 다른 문제도 있죠. 여러분, 이렇게 고개를 돌리고 한번 고개를 숙여보십시오. 어디까지 닿으시나요? 저처럼 쇄골까지 안 닿는 분들은 정상일까요? 아니면 거북목일까요? 윤승욱 기자가 간단한 진단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휴대폰 사용으로 거북목 환자가 최근 3년 새 50% 가까이 껑충 뛰었습니다. 정상목은 C자 형태인데 일자나 역시자로 변형된 걸 거북목이라고 합니다. 목 아파서 오신 환자들 보면 정상적인 커브로 가신 분을 저는 볼 수가 없습니다. 일자목이 정상인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목뼈가 앞으로 쏠릴수록 하중도 커지기 때문에 방치하면 허리, 골반, 무릎이 연달아 탈이 납니다. 거북목 진단은 간단합니다. 머리를 측면으로 돌리면 80도 정도, 턱을 당겨 쇄골에 닿으면 정상입니다. 지금 못 닿죠. 지금 한 마디 반 정도? 한 마디 정도 들어가면 가벼운 거북목이 있을 가능성이 있고 그다음에 두 마디, 세 마디면 좀 심각하다. 이일섭 대표는 회전량이 부족해 자신도 모르게 입이 벌어지고 어깨와 등이 움츠러드는 잘못된 자세를 보입니다. 교정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의자를 잡고 고개를 돌린 뒤 손으로 당겨서 턱이 쇄골에 닿게 하는 동작을 30초가량 해주면 됩니다. 네, 엄청 늘어납니다. 벽에서 다리를 50cm 정도 떼고 머리, 등, 엉덩이를 붙인 상태에서 몸을 들어 올리는데 반드시 턱은 당겨줘야 합니다. 똑바로 선 거북목이 없는 정렬 상태거든요. 운동 효과는 바로 나타납니다. 정재경 캐스터는 손가락 한 개 반에서 한 개로 줄었고 이일섭 대표는 목의 회전량이 놀라보게 좋아졌습니다. 생활 습관 개선도 중요합니다. 휴대폰은 가급적 눈높이로 보고 모니터는 상위 3분의 1 지점에 시선을 두는 정도가 좋습니다. 의자에 앉을 때 상체를 펴고 무릎은 90에서 110도 정도로 유지하면 좋습니다. 운동과 생활 습관 개선을 병행하면 3개월 이후 거북목이 교정됩니다. 채널A 뉴스 윤승옥입니다. 이번 주 K리그 올스타팀과 친선 경기를 치를 토트넘의 입국 현장에 축구 팬 수백 명이 몰렸습니다. 손흥민이 팀 동료들을 맞이해 현장은 더 들썩였습니다. 오늘 서울은 올 들어 가장 더운 날을 기록했습니다. 다른 많은 지역에 내려진 폭염주의보도 폭염경보로 강화됐는데요. 오늘 35도를 넘은 서울과 37도까지 오른 경북 의성에선 더위를 식히기 위해 물로 뛰어든 시민들도 많았습니다. 오늘 밤부터는 다시 장맛비가 내려서 내일 낮 기온이 크게 5도가량 낮아질 전망입니다. 내일까지 최대 80mm가량 예측되는 가운데 시간당 30mm가량 강하게 쏟아지는 지역도 있겠습니다. 내일 최고기온은 대부분 30도를 넘지 않겠습니다만 습도가 높아서 체감온도는 높게 유지될 전망입니다. 이번 주엔 장마전선이 중부와 남부를 오르내리며 비를 뿌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저는 다음 주말에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